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신뢰에 부족해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믿었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안에 자기를 단단히 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바다에 떠밀리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정성을 다한다. 정성은 시간을 영원에 비끄러매는 도구이다. 그것으로 그의 현재는 영생으로 이어진다. 좀 길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정성을 다하고 그 정성한 시간을 영원과 연결시켜서 나의 현재의 삶을 영생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어진 크기를 초월한 그 일,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영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2019년 전에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도 솔로몬이 썼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10장을 보면 유독 우매자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우매,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당연히 전도서 10장의 주제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지금까지 지혜의 가치의 소중함을 역설해왔던 저자는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려면 약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리석음이 우매가 모든 지혜의 가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기에는 잘 살았지만 집권 후반기에 정말 어리석은 우매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자신의 참회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미 잡고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신앙이 껍데기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뭐 굉장히 다양해요. 대부분이 10장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뛰어넘어서요. 절절마다 잠언처럼 서로 연결이 느슨해서 모두를 말하기도 그렇고 한 가지를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넘어간 건데 저 역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연결이 느슨하지만 몇 가지만 연결시켜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것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렇게 1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기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름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으면 다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파리는 우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곳에 죽어서 악취를 풍기면 그 소중한 향기름 전체를 폐기해야 하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훈을 빼내본다면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걸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전체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좀 더 제가 설교자로서 적용을 진전시켜보면 정말 디테일해야 돼요. 하나하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데서 우리가 예를 쓰지만 곳곳에 공백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더 완성도 있는 예배, 또 하나님과 만남을 감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재료로 집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하우는 자식에게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 사시고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을 지켜보는데 숨이 헉헉헉 넘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숨을 몰아쉬면서 털을 세 번 말하고 돌아가셨어.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지푸로 집신을 만들고 이렇게 털이 집이 이렇게 나온 거, 그걸 아버지는 가위로 다 잘라서 장사판에 이렇게 진열을 해 둔 겁니다. 자기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찾는데,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신발이 많이 팔렸다, 그런 뜻입니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푸로 만든 신발, 그거 뭐 당연히 쭉쭉 여기저기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그냥 신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난 지금도 또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우리 1층 카페를 만들고 로비가 너무 황량해서 중간에 유리로 벽을 막았어요. 그때 온 업자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인데 그 유리와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사이에 고무로 이렇게 딱 메우는데 그걸 작게라도 틈이 나지 않을까, 그 멋있는 분이 붙어서서 자기 침까지 말라가면 여러분, 저는 그 반대의 사람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아무도 그분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끌어당겨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수련회 가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좋다. 공기도 유통이 잘 되고 온도도 적당하고. 여러분, 그거 저절로 맞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말 고민하면서 맞춘 거라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어떤 집에는 가면 고객들은 너무너무 불편한데 주인 혼자 배짱 편합니다. 되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문을 닫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그 사소한 것 하나가 내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믿음 운운하고 은혜 운운하면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우리가 3주째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종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크기의 개념도 아닌 것을 크기의 개념으로 보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처럼 보인 그 소중한 기회, 소중한 유산을 소홀히 여겼다가 인생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 다 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작은 것 하나 맡겨보았는데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분이 제가 없으면, 저 친구가 없으면 우리 직장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소중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크기를 초월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소명의식 부담스럽습니까? 사명의식 부담스럽습니까? 직업의식이라고 되어야 돼요. 오늘 많은 일꾼들 순식간에 이름이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현관에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너무 작은 일, 1년 365일 담임 목사 코도 안 베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그게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차장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고 차를 파킹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는 여러분의 친절, 밝은 웃음, 또 주일학교 아이들 뭐 수백 명인데 코를 1m씩 달고, 저게 뭐 인간 되겠나 싶은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그 코 길게 뺐던 애 중에 저도 있었어.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게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자의 권고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다 뒤집어야 합니다만,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네가 빠진다는 겁니다. 타인을 해꾸지하려고 담을 헐면 그 속에 있는 뱀에게 자기가 물리게 된다. 여러분, 올무 인생이 있고 징검다리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사람만 가면 그가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한 사람이 올무 인생이라면 한 사람은 징검다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를 빛나게 했던 갈렙 같은 사람, 착한 리더십이라서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의 삶을 빛나게 했던 신약에, 그와 늘 힘들고 어두운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제 제자들한테 들었는 말 중에 제일 멋있는 칭찬, 몇 번 이야기했죠. 잘 해주는 사람과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속한대요. 우리 아들이 듣더니만, 아빠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잘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누군가를 세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한성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몇백 명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지만, 방향을 잃고 있던 사역자들이 여기 와서 방향을 찾고, 아,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력 없고 평범한 범인이 저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구나. 그 제가 39살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이 됐어요. 아주 악명이 높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간다는데 축하하는 사람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힘들 건데
아이고 어쩌나 뭐 그랬습니다. 뭐 저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상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리더십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분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 예. 근데 좋은 목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날 우리는 둘이 딜을 했습니다. 서로서로 잘하기로 좋은 소문 내기로 온 동네가 다 속아서 좋은 일만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딱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그 기준을 내게 적용시킨다는 사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타인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평생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여기까지 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화장실에 다 들어갔죠. 화장실 청소한다고 비용 만들고 냄새나고 수천 번 수만 번 인색한 내 마음을 부여잡고 한 번 두 번 몇 번 그 친절이 그 섬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할렐루야! 기독인이 누굽니까? 그 놀라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덧입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뭐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째짠 마음들 내려놓고 그 사랑을 좀 흉내 내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두 가지로 변화가 나타나대요. 노트에 뭘 적혔느냐 이게다가 아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겨야 돼요. 어제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머지홀딩스라는 기업을 하는 친구가 청년이에요. 아직 매달 장학금만 천만 원씩 보내죠. 또 5천만 원을 보내겠대요. 뭐 성탄절에 이웃 돕고 목물 가는 청년들 부족한 것도 도와주고 평생 교회에서 기도 철회하시는 분 병원비도 지원하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선교비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축복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언어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 뭐 많습니다.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옛날부터 등등등. 우리 생각과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 사이에 이게 묘하게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경 가운데 언어 신경이 가장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때 언어 신경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쫙 그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의 폐해는 엄청나요.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상처받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두고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들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자라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얘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듣고 그냥 쪼그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런 말씀 이전에 내가 쏟아놓는 그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평하는 말, 투덜대는 말이 내 안에 있는 나가 먼저 듣고, 여러분 그 12절 끝에 보시오. 우매자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우리는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최고의 말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굿 뉴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밥 먹고 옷 입고 별 쇼를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밥 먹고 다 죽어요. 이유가 뭐죠? 심판받고 영원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짜리 슈퍼카를 몇 대를 두고 타도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별자랑을 해도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숨쉬는 박자만큼 신음을 토해냅니다. 죽음을 향해 찰나의 인생을 잘라 먹으면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그랬잖아요. 맨날 감사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꾸 들으니까 좀 짜증도 났는데 교회 체육대회를 하려고 막 시작했는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감사한지 한번 봐야 되겠다. 감사할 게 1도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감사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늘 좋은 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되는 이야기는 웃지도 않고 수준이 딸리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 하나면 그것만 먹고 두 달을 얻거니 살 수 있다. 참 정말 사람을 세우는 생각 없이 하는 칭찬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안하무인 되게 하지만요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말은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간 밥을 안 먹어도 살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간 인생 예수 죽여 살려서 이 십자가 밑에는 다시 말로 무너지는 인생이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습니다. 조셉 갈로의 사랑의 기도의 일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운 정이 이웃을 격려하는 태도가 되어 드러나게 하소서. 이웃의 열의와 한겨움을 사그라뜨리지 말고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지속되도록 이끌게 하소서. 우리의 호의가 이웃을 위한 격려가 되고 이웃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존경이 그들의 열의를 태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냥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찰나에 금방 지나가는 인생 동안에 축복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지혜자의 권고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맡겨진 일 크고 작음을 떠나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잘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차려도 나를 위해서 했고요. 금식도 내 아들 합격해달라고 했고요. 직장 날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뭘 했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씩. 그리고 언어 생활에 주의합시다. 말대로 된다는 것 아시죠? 감사, 격려, 축복. 앞에 인용했던 구절 너무너무 멋있는 구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 자기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묶고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신경 안 쓴다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정성을 다한다. 정성은 시간을 영원히 비끄러매는 도구이다. 그의 현재는 그렇게 영원으로 이어진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 나를 묶고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분명하게 오늘 확실하게 있다면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난 평생 부목사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무너진 내 사업이 이렇게 영 다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그 삶,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영원에 붙들어매고 지금 나의 삶을 영원으로까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뭐 생신이나 또 그때 선물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넥타이 이런 거 사드리면 잘 매지도 없어요. 밀 기회도 없고. 그래서 야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게 매번 어버이날 받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의 1번이 현금이에요. 현금. 우리는 현금도 좋아하고 황금도 좋아합니다. 황금. 근데 여러분 그 두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금이 지금이라고 아세요? 지금이요.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이 악센트만 다르지 프레젠트라면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황금 현금 없어도 지금 있으면 부자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지나간 날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다가올 날입니다. 지금을 잘 활용하면 미래는 내게 더 멋진 결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업이 좀 좋아지면 직분감 나와도 과연 내일이 당신의 날입니까? 지금은 내 사정이 이래서 내가 좀 다음에 봉사하고 싶다고. 여러분 지금만 지금의 부르심 오늘의 헌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안고 있는 것,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그걸 뭘 하겠어요?